KBS야 라디오. 테시아에 관해서 가장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 바로 저 테시아를 그리신 포카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난입하신 자대님. 네, 미래 여친 총 연출을 맡아 하셨대요. 오오, 영광입니다. 네, 두 분을 초대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코너는요, 알고 싶다 테시아 와~ 코너입니다. 와~ 네, 사실 대부분의 설정이 이 독자 여러분들께 상상력에 맡기고 가는 설정인데, 여기 테시아의 창조자뿐 아니라 비주얼 노벨 작가, 일러스터, 그리고 바로 저 테시아의 성우 김하루도 함께 의견을 모아서 테시아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코너를 마련했어요. 이제 이것이 공식 설정이다 코너입니다. 네, 정말로 오피셜이 될지 아닐지는 사장님 마음이시겠지만, 네, 일단 테시아 귀엽다고 말해주신 소프트콘님, 공백님, DB 자고 싶은 크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을 일단 초대했으니까 그럼 먼저 포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카입니다. 테샵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러스트 담당하고 계시죠? 네. 와, 네, 누굴 그렸다고요? 예, 여기 계신 이 주원송님. 네, 저요? 테시아. 저요? 테시아. 네네, 테시아, 네. 테시아 그려주셨어요. 너무너무 예. 귀엽게 예쁘게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자드님. 네, 안녕하세요, 자드입니다. 테이즈샵에서 시나리오 작가 및 연출을 맡고 있고, 만들었던 게 뭐 만들었더라. 아르베도 스페다랑 니그레도 라비니스랑 산타는 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 네, 연출. 지금? 아, 그거는 시나리오랑 네, 연출 시나리오 다 하고 연출. 네. 포춘하모니의 연출을 하고 미래 여친의 연출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이것저것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앞으로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던전 앤 테일즈의 시나리오를 맡아서 이제 난입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난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던전 앤 테일즈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테시아가 주인공인 게임입니다. 오, 진짜요? 그렇습니다. 하도 만들려고 해서. 와, 만들려고요. 계획이 제가 입사 때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네. 드디어 게임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요. 드디어 나와요. 감사합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테시아 게임 얘기하니까요, 그럼 테시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 뉴 경찬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네, 보이네요. 네.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저도 이걸 솔직히 정확하게 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처음 네. 입사하자마자 네. 입사하자마자 저한테 너가 할 일은 마스코트를 그릴 거다. 아, 그래서 아, 마스코트를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네. 테샤에 대한 기반 설정은 있더라고요. 오. 그냥 그걸 토대로 이제 제가 그냥 디자인하게 됐죠. 아, 홍설아님께서 테시아 양은 몇 살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몇 살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사장님께서 저한테 17살이라고 답하라고 단단히 강요했군요. 강요하셨습니다. 17살. 네. 네. 홍설아님 질문이었고요. 유디님께서 왜 테시아는 옷 한 쪽을 흘러내리고 다니나요? 라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이게 제 취향이어서. 아, 취향이셔서. 그린 사람이. 어깨가 좁아서 그런가 보죠. 약간 합당한 네. 이유도 있어요. 약간 테시아 건가요? 자체가 약간 좀 자세가 삐뚱가요? 맹한 캐릭터? 어딘가 헐렁한 느낌? 아, 덜렁거리는 느낌? 아~ 약간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뭔가 좀 다부지지 네. 못하고 약간 맹하게 한 쪽이. 네. 아, 그렇구나. 오, 그러니까 네. 칠칠맞은. 오. 류경찬님께서 테시아는 어째서 교복을 입고 있죠? 하셨어요. 17살이라서 그런가요? 17살이라서 그런가요? 왜냐면 근데 그거는 제가 왜냐면 17살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네. 이유는 아닌데. 아, 네. 교복을 입고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또 교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저는 네. 교복이 가장 완벽한 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교복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더 이상 나이를 먹어서 자드님도 입을 수 없죠. 교복을 좋아하시나요? 굳이 좋아해야 하나요? 아, 왜 그 학창 시절에 교복 입고 다니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 때는 네. 교복 입고 다니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화면에 나올 때는 좋죠. 아, 지금 너무 그리워요. 네. 아, 네네. 그리고 노바님 질문이에요. 테시아는 마스코트 일을 안 하는 날에 무엇을 하나요? 궁금해요. 하셨어요.
그러게 뭐 하죠? 이건 태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뭐 하시죠? 어, 쌀을 셉니다. 밥알을 세요. 뭘 해야 되죠? 그냥 학교에 다니지 않을까요? 그쵸, 수업을 하겠죠. 학생이니까. 네, 17살이니까.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무슨 학교죠? 태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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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만드는 걸로. 태샵고. 네. 테이즈. 테이즈샵 고등학교. 만들어주세요, 연출님. 자드님. 이렇게 학교가 또 생기는군요. 네. 태시의 오빠도 만들어주세요, 아까. 아, 태시의 오빠요? 네네네. 태시의 오빠도 만들어주세요. 그리시죠? 그리면 만들어질 겁니다. 아니, 우선 태시의 오빠에 관한 스토리를 저한테 주십시오. 태시야, 밥 안 먹었어? 막 이러면서 나와서 스토리 다 나왔네요. 그래 그래, 집에 빨리 가자. 태시야, 오빠가 너무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이케맨 이케맨으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아니면 막 태시 오빠도 같이 밥 해줄게. 막 이상하잖아요. 좀 찌질한 남이군요. 네,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시 오빠는 되게 쿨한 걸로. 아무튼 네, 태시 오빠. MS 형님께서 이건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셨네요. 태시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밑에 질문이 있다. 태시야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사실 아까 얘기한 게 있었는데 네. 저는 태시야 이상형은 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줘야 합니다. 아하. 다른 사람은 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그리고 방금 발견했는데요. 저기 화면에 포카님 마이크 앞에 유지해주세요. 아, 저 그래 아까 그거 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 너무 웃겨. 다행이군요. 아, 저기 아까 여기 제자리에선 정면이잖아요. 네네. 보는데 네. 조금씩 포카님 이렇게 한자씩 나오더라고요. 그쵸, 지금 방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네, 약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우와, 첨단 시스템이네요. 어, 그렇구나. 태시아 이상형은 포카님인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아, 아렉 에렉일까요? 에이렉 아닐까요? 에이렉님이 태시아님 태시아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네. 태시아. 이게 맞나요? 저 사실 이 태시아가 어떤 태시아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원래 네. 태시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게님이 밀던 거예요. 지게가 문제입니다. 지게 맨날 아, 네. 이따 지게님을 초청해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지게님한테 시키면 되게 잘할 겁니다. 어? 이거. 진짜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지게님 시도 때도 없이 하거든요. 태시아. 옆자리에서 맨날 합니다. 태시아. 이건가? 어떤 걸까요? 좀 더 격하게 합니다. 좀 더 약간 고양이가 화내는 약간, 소리 같아요. 약간 아~ 악을 쏘는 느낌. 고양이가 막 빔 털... 쏘듯이 하는 거군요. 네. 고양이가 털... 약간 태샤코 빔, 태시아 빔 이런 느낌. 아, 그렇군요. 네.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지게님을 뵈면 여쭤볼게요. 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실 남편 레이터님께서 태시아 본인을 공략할 수 있는 게임이 나오는 건가요? 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온답니다. 와. 공략할 수 있나? 태시아를 공략하다기보단 태시아로 아, 다른 것들을 공략하는. 아. 태시아가 주인공이죠. 예, 네, 태시아가 주인공이죠. 태시아가 다른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죠. 오, 스토리인가요? 진행이 네. 되는 건가? 그러니까 비주얼 노벨은 아닌데 네. 이제 태시아 캐릭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 그렇군요. 모험을 하는 거죠. 태시아의 대모험. 태시아의 대모험. 그렇습니다. 태시아의 대모험. 아, 네. 나중에 일을 네. 맡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코너. 대체 뭐야? 던전앤 테일즈 코너입니다. 테일즈샵에서 비밀리에 만들고 있는 신작 던전앤 테일즈. 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비주얼 노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계속 공지만 띄우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자드님이 말해주시죠. 네. 제가 말해야겠죠. 자드님, 네, 제가 제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임인가요? 네, 던전 앤 테이즈는 네. 태시아와 루시아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모험을 하는 내용이죠. 아... 잉? 이거 아까 그 게임인가요? 네. 모험하는? 아까 그 게임이에요. 아니, 설명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제 계속
던져낸 네. 페이지. 네. 아 이제 계속 태시아가 계속 나오는데 태시아가 좀 어떤 애인지 사실 개인적인 네. 이야기가 나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태시아의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태시아가 겪는 이런 모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태시아의 개인적인 이야기, 태시아는 아. 어떻게 자랐나, 태시아는 평소에 일이 없으면 뭘 하나. 아, 그 게임을 실행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줄 예정인 거죠. 저는 아. 그냥 그림 그리는 노예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는 노예입니다. 이쪽에서 알아서 아. 다 해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네. 네. 아까 태시아 만들 때도 제가 입사하자마자 너는 마스코트를 만들겠다고 해드렸잖아. 네, 네. 그 이유가 그 마스코트로 뭔가 게임을 간단한 게임을 만들겠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미니 게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작은 게임 만들겠다 했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이 뭔가 갈수록 아... 일을 키우시는 거죠, 막. 지금 게임이 어떻게 커졌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럼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질문으로 그럼 이제 이 게임은 왜 만들었나요? 하면 앞으로 이걸로 또 뭘 할 게 있을까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또 이걸로 뭔가 계획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 태시아 게임으로요? 네. 점점 불어나는 느낌 있잖아요. 어, 사장님이 아까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그렸어요. 음모를 꾸미고 게임 있겠죠. 게임 만든다 해서 만들고. 게임이 나오면 또 그걸로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꼬리를 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 끝나지 않고. 모든 것에 네. 뒤에는 저희 사장님. 애니메이션까지 해주세요. 아예 사장님이 다 이걸 듣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아마 이 라디오를 보고 나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김한호 성우님이 애니메이션까지 부탁하셨습니다. 움직이게 해주세요. 스토리로 아예. 오 그렇군요. 아 지금 얘기가 산으로 갔죠? 죄송합니다. 원래 라디오는 산으로 네. 가야 돼요. 아 네네. 그러면 이 게임 안에 캐릭터들이 그 태시아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태시아 나오고 네. 이제 루시아도 나오죠. 루시아. 네. 루시아 이야기를. 네. 루시아가 누군지 아세요? 네, 봤어요. 그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은 없고 원래 이름은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민 설정이 있습니다. 사장님 아, 네. 혼자만 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게 뒤에는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덕순인 거죠. 네. 네. 루시아. 루시아도 있고 이제 다른 캐릭터도 이제 다른 캐릭터는 이제 원래 예전에 나왔던 테이즈샵 네. 캐릭터들 네. 이제 캐릭터들이 다시 나와서 태시아랑 만나는 아. 이야기가 되겠죠.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다가 이제 지금 던져낸 테이즈가 이제 그 안에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걸로 해서 예. 만들어지고 있군요. 태시아가 막 네. 다른 테이샵 게임들 나온 캐릭터들 옷도 입을 수도 있고 뭐 어? 예, 그런 것도 그래요? 가능하죠. 그런 와,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거? 그렇게 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아, 있죠. 그렇군요. 확실합니까? 아 그림 봤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그림 봤잖아요. 그렇구만. 아까 잠깐 루시아 얘기하셨는데 루시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확히 루시아가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루시아는 이것도 사실 네. 처음에는 원래 이제 저희 태시아 게임 만들면서 네. 이제 태시아 혼자만 등장하면은 뭔가 너무 심심하지 않냐. 태시아가 혼자서 길 가면서 야 나 어디로 갈까 오늘은 어디로 모험을 떠날까 하면은 계속 혼잣말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태시아의 단짝이 될 만한 네.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이제 태시아를 괴롭혀줄 애가 필요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정은 태시아보다 조금 더 악동 같은 이미지. 그렇죠. 네. 딱 봐도. 태시아가 되게 괴롭히기 좋은 캐릭터 아닙니까? 아, 그쵸, 그쵸. 그걸 자극시켜줄 캐릭터가 필요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웬 이 루시아가 굉장히 큰 걸 맡고 있더라고요. 테일즈 플랫의 그것도 이제 네. 이게 아니, 난 분명히 이거를 이제 태시아 게임에 네. 이제 태시아의 친구로 네. 만들어서 아, 얘 근데 그때는 아직 이름을 안 정했어요. 네. 태시아 친구인데 이름 뭐 하지? 포카님 이름 뭐 할까요? 하다가 이제 사장님이 그렇다면 모든 건 사장님께서 사장님 어디 계시죠? 사장님 아마 네. 밖에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뭘 드시고 계세요? 네. 보였어요, 방금. 네. 그렇구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자고 네.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 캐릭터가 그 테이즈샵의 오프 온라인 마켓 네. 거기 테이즈 플랫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마스코트 캐릭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저도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보셨어요? 물건 팔고 있더라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캐샵 관련 잡동사니들을 팔고 있죠. 네네. 팔고 있더라고요. 잡동사니 참 좋은 표현이네요. 잡동사니 맞지 않습니까? 다양한 제품들. 잡동사니죠. 약간 태샵 잡화점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예쁘다 이름. 태샵 잡화점. 나중에 로고 만드시죠. 태샵 잡화점. 저희 회사가 또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 던전 앤 테일즈에 루시아 말고도 또 캐릭터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새로운 캐릭터가. 테시아의. 네. 여기서 이제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밝히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귀 기울여주세요. 귀 쫑긋. 테시아의 동생이 나옵니다. 좀 이거 너무 약간 그랬어요. 약간 스타워즈의 I'm your father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말이 아닌데 보내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그러면 다시 할까요? 네. 샤방하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드님께 샤방은 약간 무리라고 봅니다. 네. 갑자기 동생이 나오시네. 동생. 네. 네. 이 동생도 네. 그냥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드님이 저한테 네. 포카님 태시한테 동생이 있으면 어떨까요? 동생이 니 혼자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네 하고 사장님도 알았어 하고 그냥 태시아 동생은 이름이 뭔가요? 말하시죠. 아까는 제가 했으니까. 이거 또 제가 합니까? 네. 그렇죠. 태시아 동생은 태송이입니다. 왜 웃으시죠?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태송이. 근데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중요 발표하듯이 발표하게 되네요.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발표. 띵. 그냥 태송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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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게 있게 자꾸. 이름 누가 정했죠? 제가 정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이거 이제 안 정하면은 그 카페에 올려가지고 태시아 동생의 이름을 또 공부 이름을 정해주세요 하고 마음대로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동생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오빠가 먼저 생기지 않을까. 약간 오빠를 약간 자꾸 원하시고 계시는군요. 이 성우님은. 네. 하지만 생길 리는 없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네. 저보다는 이 자드님을 좋아해야 없겠죠? 됩니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아유,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태송이. 여동생. 여동생인가? 이름이 태송인데? 남동생인가요? 남동생인가요? 근데 뭐 이미 이미지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이미지는 혹시? 나왔습니다. 이미. 네. 이미지는 나왔는데 발표는 안 했죠. 발표는 안 했죠. 남동생일 수도 있는 거구나. 여동생일 수도 있죠. 남동생인 줄 알았는데 여동생인 줄 여동생일 수도 좀 있죠. 좀 위험한 발언. 오빠도 있을 수도 있고.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거 네. 아닙니까? 아 그치. 아 그렇긴 하죠. 심오한... 네. 요즘 또 트렌드가 그런 거 아닌가. 최신 그래요? 그래요? 아직 네 아직 완전히 확실하게 뭔가 제대로 딱 정해진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림은 나왔죠. 그림은 나왔어. 그러니까 이미지 진짜요? 컨셉은 다 이미 네. 잡혔습니다. 와 이야기가 나왔나 그냥 뚝딱 궁금합니다. 만들었죠. 태송이 태송이 또 어딘가에 또 쓰일까요? 또 사장님 사장님이 또 뭐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어딘가의 마스코트 또 어딘가의 마스코트를 마스코트로 그래요. 루시아가 지금 네 잡화점을 하고 있으니까 태송이는 어디에 네 어디에 들어갈지 뭔가 좀 저도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네. 않을 것 같은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궁금했어요. 사실... 혈액형도 궁금했어요. 되게 태시아 혈액형이 태시아 혈액형이요? 네. A형 아니요? A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미지 하면은 A형이겠죠. 의외로 막 의외로 갑자기 의외로 뭐... B형이고 O형이고 나쁜 여자 B형이라 그러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벌써 끝낼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으로 방금 뭔가 금방 끝난다 싶어서 그쵸 뭔가 예.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났네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네.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네 기다렸죠. 직접 하니까 빨리 가네요. 네 엄청 빨리 끝났죠. 그쵸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 저기서 지금 감사합니다. 막 기다려주셔서 끊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말 길게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테일즈샵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드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던전 앤 테이즈.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뭐 저 혼자 쓰는 것도 저 혼자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작가들도 많이 참가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원래 나왔던 게임들이라서 그분들도 이제 같이 하면 되게 기대할 만한 게임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한창 공모전 테이즈샵 2회 공모전 하고 있는데 테이즈샵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활짝. 활짝. 네. 정말 좀 진짜 가식적이라고요? 가식적이네요. 잘 압니다. 너무 대본을 저번 저렇게 절대 가식적인 사람이 없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카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 자드님이나 아마 이 라디오 들은 사람들 들으시는 분들 되게 어이없을 거예요. 명단에도 그렇죠. 없던 저희 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네. 근데 다음에는 이제 명단에 드는 이제 이런 던전 앤 테이즈 신작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아, 네네.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던전 앤 테이즈에 대해서 예, 심층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하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앞으로도 태시아 라디오에 많은 관심 그리고 청취 부탁드릴게요. 이상 태시아의 성우 김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만유절 기념 중대 뉴스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대하고 중대해서 만유절을 발표하는 거랍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소식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테이즈샵이 올해 여름에 무려 공연을 한대요. 와와. 그간의 테이즈샵 보컬곡 가수 총출동, 초호화 출연 상우진, 서울 2회 공연. 재밌겠죠? 저도 구경 갈 거랍니다. 뭐라고요? 테시아도 노래 부른다고요? 노래도 없는데. 저 노래 나와요? 노래 나오는 건 기쁘지만 갑자기 공연이라니. 그럼 열심히 연습할 테니 공연에 찾아와 주세요. 이상으로 만우절 기념 중대 뉴스 마치겠습니다.